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지매입니다. 오늘은 노각무침 맛있게 해드릴게요. 초간단입니다. 일명 늙은 오이라고 합니다. 노각 이거 한개 2,000원이거든요. 오늘 2,000원의 행복이 되겠습니다. 양념 및 부재료입니다. 부재료로 청양고추, 홍고추하고 쪽파 약간 필요하고요. 양념으로 고춧가루, 참기름, 통깨 그리고 매실하고 식초하고 꿀하고 마늘 있으면 됩니다. 꿀 없으시는 분들은 올리고당이나 설탕 준비하시면 됩니다. 고추장도 한 스푼 준비해 주세요. 노각 손질해 줍니다. 끝을 약간 이렇게 날려 주시고요. 감자 깎는 칼로 껍질을 이렇게 벗겨 줍니다. 오, 시원한 향이 싹 올라옵니다. 굉장히 향이 시원합니다.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깎아주세요. 깎은 노각을 반으로 잘라주세요. 씨가 엄청 많아요. 실 숟가락으로 다 긁어내주세요. 굉장히 시원한 향이 싹 올라옵니다. 씨를 다 이렇게 긁어내 주세요. 씨를 긁어낸 노각을 썰어 주세요. 요거 무쳐 놓으면 야들야들하고 아삭아삭하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다 이렇게 썰어 주세요. 썰은 노각을 무쳐 줍니다. 볼에 다 담아 주세요. 쪽파 한줌 썰어 줄게요. 노각에 다 넣어 줍니다. 청양고추 하나, 홍고추 하나 송송송송 썰어 줍니다. 청양고추 하나, 홍고추 하나 썰은 거 넣어 줄게요. 합니다. 새콤달콤 매실액 한 스푼 넣어 주세요. 후추 한 스푼입니다. 마늘 한 스푼 넣어 주세요. 올리고당이나 설탕 대신에 꿀한 스푼 들어갑니다.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큰한 스푼입니다. 통깨 넣어주시고요. 고추장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조물조물 묻혀줍니다. 요거 아슬아슬하면서 야들야들하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. 여름에 별미거든요. 맛있겠죠? 때깔 한번 보세요. 자, 부산아지매표 노각무침 완성입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